그 실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1983년 2월 16일 새벽 밖에서는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왕중판과 왕중호에는 그 내리는 눈을 실컷 맞으면서 그 시간까지 영업하는 음식점을 겨우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둘은 마주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밖에 내리는 눈을 감상하는 거죠. 이어서 또 따끈따끈한 술을 쭉 들이키며 몸을 녹입니다. 야, 우리 이제 어쩌면 좋냐? 왕중팡은 미안해하는 눈길을 보내며 묻습니다. 뭐 일이 이렇게 이상하게 꼬였지만 변한 건 없어. 많이 먹어두어. 어쩌면 이게 우리 최후의 만찬이 될지도 모르니까 말이요. 네, 그 둘은 또 그렇게 배가 꽝꽝 차게 묵고는 음식점에서 나옵니다. 사실 1983년에 여관이 있었지만 뭐 아무나 돈만 있으면 들 수 있는 게 아니었답니다. 어느 단위에서 출장을 나가게 되면 소개신을 떼주게 되는데 그 소개신이 있어야 돈을 내고 여관에 들 수 있대요. 하여 그 둘은 주위에 사람 없는 그 작은 집묘소를 찾아서 다문쉐를 따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또 그 안에서 책상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는 그 위에서 잠을 청하는 거죠. 그렇게 웅크리고 새우잠을 자고 있는데 드디어 날이 밝았고 밖에서는 또 사람 소리가 납니다. 그러자 그 둘은 재빨리 정리를 좀 하고 창문을 넘어서 도망쳤답니다. 하지만 또 세심한 왕중호에는 이 가면서 그 책상 위에다가 일위엔을 놓고 갔답니다. 그 주인이 돈을 보고 또 위쪽에다 바치기 싫어서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으니 말이죠. 네, 하지만 그걸 발견한 사람은 돈을 그대로 위에 받쳐서 신고를 했답니다. 이어 경찰들이 내려와서 수사를 해보니 동부이왕이 잠잤을 가능성이 충분했었죠. 헐, 요것들 봐라. 아직도 야외에서 덜덜 떨고 있나 했더만 이미 시내에 있었네. 야야, 야니 웬만한 아들이 아니다. 네, 그러면 이때 동부이왕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 둘은 진묘소에서 허둥지둥 나와서 또 그렇게 눈을 맞으며 비참하게 걷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또 축축하게 젖은 몸을 이끌고 힘들게 가고 있었는데 바로 그들 앞에 한 집에서 웬 아줌마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줌마는 손에 있던 쓰레기를 버리며 왕중호회를 보며 또 쌰물쌰물 웃더랍니다. 이어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왕중호회는 재빨리 달려가서 말을 겁니다. 저기 누님, 우리 외지에서 왔는데 이 보다시피 이 눈에 그냥 온몸이 축축하게 젖었어. 어떻게 누님 집에 들어가서 옷을 좀 말릴 수 없을까? 네, 그 여자는 왕후의 인이라고 불렀는데 또 빵긋 웃으면서 빨리 들어오라고 합니다. 집에 들어간 뒤 왕중호에는 또 왕후의 인과 헤드레를 진행하며 이미 축축하게 젖은 옷을 벗어버립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황호잉은 그 185 훤칠한 키에 금방 군대에서 나온 그 근육질 몸매를 뚫러지게 바라보며 이 아래 위로 그냥 꼼꼼하게 바라보고 있더랍니다. 네, 그걸 또 눈치챈 왕중호에는 아예 팬티까지 벗어버리고는 이미 그 성나 있는 물건을 갖고 황호잉한테 덮칩니다. 그리고 또 그 철석철석이 시작되자 왕중팡은 뻘쭘해서 이 밖에 나가서 에이, 다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난 왜 이 꼴이지? 라고 한탄했답니다. 그렇게 또 철석철석이 끝나고 황호잉은 한상을 그냥 가득 준비해서 힘쓰느라고 고생한 동생을 먹입니다. 동부이왕은 또 덕분에 아주 배가 터질 정도로 그냥 꽝꽝 먹어댔고 또 술 한잔 달달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왕중호에는 갑자기 황호잉이 손을 꽉 잡으며 이 집에서 며칠 동안만 더 있으면 안 되냐고 묻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나야 그냥 땡큐지. 근데 맨날 저녁만 되면 그 바깥 양반이 또 집에 들어온단 말이다. 낮에는 맨날 놀러와도 돼. 그럼 내 또 장을 봐서 달달하게 한상 차려줄게. 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둘이 눈을 서로 마주보며 이글이글 거리더니 또 먹다 말고 한판을 시작하더랍니다. 헐, 이어 왕중팡은 또 밥 먹다가 쫓겨나서 밖에 나가서 또 담배 한 대를 태웁니다. 그리고는 또 한숨을 풀풀 내쉬는 거죠. 그 둘은 바로 그 황호잉 부근에서 잠잘 곳을 마련하려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하루 한 끼는 그냥 걱정 없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자 그들이 눈에 보인 것은 새로 지은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금방 완공됐으니 다들 빈집들이겠죠. 그 많은 빈집들 중에서 어디 그냥 들고 싶은데 들면 되겠죠. 그들은 아직 높은 층에서 사람 못 봐서 제일 높은 6층에 있는 집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운도 지지리도 없었던 그들은 하도 많은 그 빈집들 중에서 집주인이 이제 들어오게 될 집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 둘이 지금 나무판자 위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또 빵을 뜯고 있는데 문이 확 열리더랍니다. 그러더니 세 명이 들어왔는데 그중 두 명은 이 집주인 부부였고 다른 한 명은 이 건물의 경비원이었죠. 그 두 부부는 하필이면 그날 심심해서 그 새로 이사가게 될 집을 구경을 하러 나왔답니다. 그 다섯 명은 다들 서로를 보며 화들짝 놀랐죠. 그중 제일 내키지 않은 건 경비원이었죠. 어이, 니네 뭐냐? 어? 여기가 니네 집이야? 네, 그러자 또 눈치 빠는 왕중호에는 벌떡 일어나며 아이고 죄송합니다. 타지에서 여기 친척을 찾으러 왔는데 이사 갔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하룻밤만 신세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금방 떠날게요 라고 그냥 헤시 웃으며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 그냥 이렇게 보내면 되잖아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들이 재수가 없는 건 바로 그 커플들 중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우궤이잉이라고 불렀는데 경찰이었답니다. 네, 바로 그 전에 동북이왕을 야외에서 잡는 작전에 참가했었죠. 우궤이잉은 왕중호의 동북 사투리를 듣고 그냥 그들이 꼬라지를 보아하니 딱이었겠죠. 하지만 그녀는 모르는 척하고 뭐 괜찮아요. 다들 뭐 그냥 그렇게 힘들 때가 있겠죠 뭐. 그럼 좀 더 쉬다가요 라고 그냥 좋게 말한 뒤 나옵니다. 그리고 밖에 나온 우궤이잉은 쟤네 아마도 동북에서 온 살인자들 같다. 몸에 권총이 있다. 니네 잘 지켜보고 있어. 내 빨리 경찰서에 연락해서 사람들을 부를게. 우궤이잉이 부랴부랴 떠난 뒤에 우궤이잉의 남편은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짱가를 보게 됩니다. 아이고 짱가야, 저 위에 살인범이 있다. 우리가 여기서 도망치지 못하게 지키고 있거든. 너도 좀 도와달라야. 니 무술이 세제야. 네, 그러자 짱가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래 무술이면 나 짱가지. 그래 알았으니 걱정 말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때 동북이왕이 처음 나옵니다. 네, 눈치가 백다니 왕중호가 그런 사소한 장기에 넘어갈 사람이 아니죠. 그 6층이란 곳은 발견되기 쉽지 않은 곳이지만 또 발견되면 도망치기 제일 힘든 곳이죠. 동북이왕은 밖에 있는 자전거를 척 타고 가려는데 건물 관리인이 또 먼저 말을 겁니다. 어이, 당신들 그 아까 뭐라 했다가? 아, 그 친척인을 찾으러 왔댔지. 그 친척이 이름이 뭐여? 네, 이 지역 사람들 또 잘 알지.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합니다. 그러자 왕중호는 또 싱겁게 웃으면서 괜찮소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하고 또 자전거에 오릅니다. 하지만 이때 짱가가 척 나섭니다. 얘는 무술을 좀 했었다고 하는데 다짜고짜 그냥 자전거 뒤에 앉는 부분을 그냥 확 잡습니다. 어이, 그냥 이렇게 토끼려고 어? 똑똑히 말해봐라. 왜 이 집에 숨어 있었는데? 이 왕중호에는 살짝 당황했죠. 그리고는 자전거를 앞으로 밀어보지만 움직이질 않는 거였답니다. 이 곁에 있던 왕중팡이 뚜껑이 열리죠. 워낙에 아까 그 황호잉 집에서 너무나 서러워서 우울했는데 그냥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너 죽고 싶어 환장했니? 왕중팡이 욱하자 왕중호에는 자전거를 확 버리며 왕중팡을 어깨동무하며 말립니다. 그 자전거를 너네 가져라. 그럼 되지? 네, 그러자 짱가는 잠시 멍해집니다. 그렇게 왕중호와 왕중팡은 어깨동무를 하고 점점 더 멀어져가고 있었죠. 쟤네를 도망치게 하면 아이 되는데 우거잉이 지금 신고를 하러 갔는데. 네, 건물관리는 나지막한 소리로 짱가를 들으라고 쭈뼛쭈뼛 얘기합니다. 맞소 그거 보내면 안 되는데 내 무술만 알았더면 그냥. 네, 그 곁에서 또 우거잉이 남편이 부축입니다. 그 좌우에서 다들 그렇게 얘기하자 짱가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 이놈들 개 섞어라. 그렇게는 못 간다 라고요. 그러자 왕중호에는 멈추더니 그럼 우리 어떻게 가야 되는데? 하지만 짱가는 이미 그들을 향해 막 달려갑니다. 그러자 빡친 왕중팡이 권총을 뽑아 빵 하고 쏩니다. 하지만 역시 그 형편없는 사격술로 탄약은 그냥 비껴갔죠. 하지만 그 짱가는 총 따윈 또 겁이 안 났던지 계속 달려옵니다. 어라, 총알을 아이 무서워한다 이거니? 왕중호에는 권총을 뽑아 척 조준합니다. 에? 저놈은 저 포즈 제대로인데? 짱가는 또 잽싸게 곁에 벽에 숨었고 빵빵 하고 두 방은 벽에 탕탕 하고 마칩니다. 짱가는 이어 대놓고는 쫓지 못하고 요리조리 벽에 숨으면서 살금살금 쫓습니다. 그러자 이때 주위에 있었던 두 경찰이 총소리를 듣고는 달려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두 경찰은 손에 총이 없었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경찰들이 다 총이 있는 건 아니고 경찰서 부서장부터 총이 있었거든요. 동북이왕 이 사건 이후부터는 모든 경찰들한테 총을 다 무장시켜 주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맨주먹이
달려들었던 두 경찰은 두 주먹을 부르짖고 달려오더랍니다. 헐, 총도 없는 것들이 겁도 없구나. 이어 빵 하는 소리와 함께 그중 한 경찰이 푹 꼬꾸러집니다. 그리고는 동북이왕은 골목으로 들어가서 그냥 막 그냥 앞만 보고 냈다 뜁니다. 그러자 이때 그들 앞에는 한 가족 세 명이 이 자전거 두 대를 끌고서 서로 뭐 대화를 나누면서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야, 저 여자 자전거를 뺏어라! 왕종팡은 왕종호의 명령을 듣자마자 그냥 잽싸게 달려가서 그 여자의 자전거를 그냥 확 낚아챕니다. 그리고는 뒤에 따라오던 동생한테 넘겨주는 거죠. 그 자전거를 빼앗긴 여자는 이름이 릴루잉이라고 불렀는데요. 뭔 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잠깐 멍해 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었던 남편은 짱이엘량이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도 그냥 멍 때리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때 그 18살이었던 그들의 딸이 먼저 달립니다. 그 소녀는 잽싸게 달려가서 그 자전거 뒤에 앉는 곳을 꽉 잡으면서 왕종팡은 그냥 완전 열받겠죠. 왕종팡은 권총을 빼서 그 18살밖에 안 된 소녀의 머리에 딱 대고는 빵! 빵! 하고 두 방을 쏩니다. 아이고,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었죠. 그 자신이 어린 딸이 총에 맞으니 그 부모는 어떻겠나요? 짱이엘량은 눈알이 돌아가며 왕중팡한테 덮칩니다. 네, 그러자 이때 이제 왕중호이가 손을 쓸 때죠. 그는 뒤에 있는 짱이엘량의 심장을 조준하고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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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세 방을 먹여 그냥 즉사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야! 가자! 하고 그냥 이어 왕중팡은 그 자전거 뒤에 앉고 출발하는 거죠. 하지만 말입니다. 왜 유독 릴레잉이 사진만이 나왔을까요? 네, 바로 이 여자가 주인공이니까 그런 거죠. 여성은 약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둔 엄마는 엄청 강합니다. 하지만 또 그 아이가 눈앞에서 죽은 엄마는 어땠을까요? 릴레잉은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서 뒷좌석이 왕중팡이 머리채를 꽉 잡아서 내리끕니다. 그러자 어이쿠 하고 왕중팡은 자전거에서 떨어졌고 릴레잉한테 그냥 머리채를 잡힌 채 서로 뒤엉켜서 몸싸움을 합니다. 그 자신이 딸을 죽인 놈과 그냥 너 죽고 나 죽자죠. 근데 그것도 왕중팡이 일방적으로 처음 맞고 있음을 눈치챈 왕중호이는 어이가 없어서 권총을 빼듭니다. 네, 하지만 섣불리 쏘지도 못합니다. 왜냐면 탄약이 잘못 비껴가면 왕중팡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요. 헐, 릴레잉이 그냥 이제 왕중팡을 위에 갈아타고 앉아서 그냥 주먹을 냅다 갈기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때 릴레잉도 갑자기 한 놈이 더 있던 게 생각났던지 왕중호의 쪽을 쳐다봅니다. 네, 그제야 제정신을 차린 왕중호에는 싸움 구경을 멈추고 권총을 빼드는 거죠. 이어 릴레잉은 곁에 있던 왕중호의 보따리를 들어서 왕중호의 총을 향해 확 날립니다. 이어 왕중호에는 겨우 뒤로 슬쩍 피하고는 릴레잉한테 빵빵 하고 두 방을 쏩니다. 네, 그 중에 한 방은 그녀의 팔에 맞췄고 다른 한 방은 그녀의 아래 턱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 턱이 통째로 날아가서 피가 콸콸 흘렀지만 릴레잉을 멈출 수는 없었답니다. 그녀는 더욱 괴성을 지르며 왕중호의 가방을 그냥 꽉 거머쥐자 왕중호에도 움찔했겠죠. 네,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아무리 쏴도 다시 일어나는 그 좀비 같았으니까 말입니다. 왕중호와 왕중팡은 겁을 먹고 자신들이 보따리를 포기하고 자전거에 앉아 줄행랑을 놓습니다. 그 총소리를 듣고 주위 또 다른 두 명의 청년들이 자전거를 타고 그들 뒤를 쫓습니다. 급해난 동북이왕은 뒤로 향해 빵빵 하고 두 방을 쏩니다. 우리가 총이 있으니 살겠으면 더 이상 쫓아오지 말라 이거죠. 네, 이어 그 중에 한 청년은 겁이 났던지 멈췄지만 다른 한 청년은 계속 뒤쫓습니다. 또 자전거 추격은 차량으로 추격과 또 다릅니다. 아무리 떼내려고 해도 속도가 비슷하니 그냥 찰싹 붙어가는 거죠. 야야, 자 알겠다 야. 저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오솔길로 들어가라. 네, 저기서 내려서 쟤를 먼저 보내야겠다. 네, 이어서 오솔길에 갑자기 들어갔고 왕중호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재빨리 구석에 몸을 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모르고 쫓아오는 그 청년이 뒤통수에 향해 그냥 빵 하고 먹이는 거죠. 역시 어느 시대에나 젊은 피들은 이 불의를 보면 못 참고 끝까지 맞서 싸웁니다. 그렇게 추적자들을 제거하고는 그 둘은 부랴부랴 또 기차역으로 갑니다. 네, 그 사람들이 타는 승객 기차는 탈 수 없겠지만
하지만 석탄을 나르는 화물 기차에 몸을 숨기고 떠난다면 이 위기를 피할 수도 있었겠죠. 네, 하지만 왕중호회가 또 생각 못한 한 가지도 있었습니다. 그 화물차가 오는 건 알겠는데 언제 오냐 이거죠. 뭐 며칠에 한 번씩 오냐 아니면 몇 주에 한 번씩 오냐 그걸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겠죠. 그 포위가 된 이상 하늘에 그냥 맡길 수밖에요. 그렇게 그들은 도착하고 석탄들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었답니다. 네, 하지만 말입니다. 그들이 도착한 뒤에 몇 분도 안 돼서 삐치치푹푹 하고 그 화물 기차가 오더랍니다. 네, 그 순간 그들은 얼마나 환호를 지르고 싶었을까요? 그 상황은 마치 제갈공명한테 계략을 넘어간 사마이가 그 사면팔방이 포위되고 불에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와 똑같았겠죠. 근데 하늘에서 글씨 한 방울, 두 방울이 빗방울이 떨어지더니 쏴 하고 그냥 폭우가 내린 것과 매우 그 상황이 흡사했겠죠. 그 둘은 화물을 다 실을 때까지 납작 엎드려서 기다렸다가 거의 출발할 때도 조심조심 석탄 더미 위로 올라탑니다. 네, 이어서 기차는 출발했고 그 둘은 또 그렇게 차디찬 석탄 위에서 와들와들 떨면서 가고 있었죠. 아이고, 황호익 누님은 어떻게 잘 계시는지. 원래대로라면 지금쯤이면 또 시원하게 한 판을 끝내고 요 따끈따끈하게 술에다 고기를 뜯을 텐데 말이야. 네, 왕중호회와 왕중황은 또 그렇게 신세를 탓하며 쓸쓸한 밤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동북에서 남쪽으로 쭉 달리면서 지금 사고를 치고 있는 동북이왕은요 또 이 어떤 기막힌 일들을 겪게 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빵빵 날려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제!